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지난번에 동치미 냉면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동치미 냉면의 친구인 물비냉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름이고 덥고 해서 물비냉 하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오늘 제가 또 비빔장 하나를 또 새로운 걸 하나 소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시판하는 비빔면 속에 들어있던 소스입니다. 고추장 소스. 제가 이거를 찍어 먹어가면서 그 비슷한 맛을 찾아내려고 오늘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게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거의 비슷한 맛은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천연 조미료인 멸치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보여 드릴게요. 자, 멸치 이거를 내장을 제거하고 머리도 닦거든요. 이걸 전자레인지에다가 양이 작으니까 2분만 돌릴게요. 2분만 돌려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아주 곱게. 갈아준 게 이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많이 갈아놓고 여기저기 쓸 일 있으면 쓰는데 이것조차도 쓰면은 사실은 비린맛이 좀 나긴 하거든요. 그 비린맛을 또 없애줘야죠. 자, 식용유를요. 두 스푼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멸치 가루를요. 듬뿍 한 숟가락 넣어줍니다. 이거를 이제 기름이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이걸 볶는데요. 이거 금방 볶이거든요. 금방 색깔이 진하게 멸치의 고소한 맛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비린맛 없애주고. 이게 금방 끓으면서 불을 꺼야 돼요. 자, 이제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나죠. 이러면은 금방 색깔이 난 거예요. 그러면 자, 불을 끄겠습니다. 더 놔두면 멸치가 타요. 양념을 넣을게요. 고추장을요, 듬뿍 두 숟가락 넣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한 4, 5인분 정도는 충분히 비빔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굵은 고춧가루예요. 굵은 고춧가루를 두 개 넣을게요. 마늘 갈은 것 한 숟가락. 이거는 생강청인데 생강청 없으신 분은 자,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내서 한 스푼 넣어주세요. 여기 식초를 넣어줄게요. 저는 양조식초나 사과식초 쓰거든요. 자, 식초 한 소주잔 하나 넣습니다. 참치 반 소주잔입니다. 올리고당이 좀 넉넉히 들어가는데요. 올리고당은 소주잔 두 개 넣을게요. 이제 조금 졸여주면 됩니다. 아까 넣으면서 빠뜨린 게 있는데요. 진간장을 소주잔 하나 넣고요. 저는 매실액기스입니다. 매실액기스 하나 넣을게요. 다 돼갑니다. 다 돼가고요. 참기름 하나 넉넉하게 두 개 들어가고요. 여기는 김이에요. 김가루. 김가루를 채를 쳤는데요. 김 한 장 분량이거든요. 김가루를 넣고요. 쳐줍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양이 적은 건 아니고 좀 많은 양이 되었거든요. 오늘 요거 잡숫고 남으면 병에 부어놓으셨다가 다음에 해드세요. 통깨는 지금 넣지 않고요. 나중에 비빌 때 넣을게요. 물비냉이 들어갈 재료는요.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양념과 그리고 자 얼려 놓은 냉면 사리 하나 그리고 오이와 양파와 그리고 삶은 계란 그리고 물비냉이니까 국물로 육수 멸치 육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양파를 조금 절여야 되겠는데 매운맛을 좀 없애야 되죠. 이렇게 양파 작은 거 하나인데 이거는 한 4인분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여기다가 좀 절일게요. 소금은 정말 약간만 넣을게요. 식초는 밥숟가락 하나고요. 그리고 설탕도 반만 넣을게요. 이거를 절여주는 거예요. 절여주고 나서 이거를 짤 거거든요, 국물을. 자, 이거 잠시 절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를 조금만 쓸게요. 오이는 많이 아니고 조금만 쓸 거예요. 채를 칠 거예요.
오이는 많이 필요 없고 이만큼만 할게요. 다 됐습니다. 냉면이 얼려져 있는 거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넣고요. 15초만 삶으면 돼요. 자, 이제 15초가 다 돼서 불 끕니다. 이거를 찬물에 우선 먼저 건지고요. 찬물에 또 한 번 건지고요. 이게 얼음을 준비해놨거든요. 자, 이거를 주물주물 문질러가 좀 씻어가지고요. 자, 이걸 이제 비벼줄 거예요. 고추장에다가 씻어가지고. 이제 얘는 이제 비벼줄 거예요. 고추장 있죠? 그거를 일단 한 숟가락 넣어볼게요. 자, 드셔보시고 간이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시면 조금 더 넣어도 돼요. 이렇게. 자, 마지막에 참기름 조금만, 약간만 넣을게요. 조금만. 아까 양파 절여놓은 거 있죠? 이거는 이제 그대로 꼭짜서 그냥 쓰면 돼요. 여기가 지금 새콤달콤한 맛이 다 스며들고 매운맛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짜서요. 이렇게 넣고요. 오이를 이렇게 넣습니다. 계란이고요. 계란은 그냥 반 잘라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여기 계란 절단기거든요. 자, 이렇게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반 잘라서 쓰세요. 그냥 통째로 한 개를 다 먹으려고. 자, 여기다가 통깨를 좀 뿌려주고요. 온면이 드시고 싶으시면 이 육수를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되겠죠. 겨울이나 추울 때는. 그때는 오이보다는 무나물 같은 거 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온면으로 드시면 되고, 오늘은 더우니까, 굉장히 더운 날씨니까 요즘 폭염으로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하는 것처럼 이것도 얼려서 부셔가 해도 돼요. 오늘 제가 얼려서 부시는 거 말고 오늘도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많이 부치는 마세요. 완성되었습니다. 물비냉입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